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산속에 왔는데요. 아, 지금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이제가 또 해외 취직을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산에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투사 위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자, 따라오세요. 투사승벌레 일단 땅 주변에 이제 땅에 주로 사는데 썩은 나무가 박혀 있는 그런 부엽도 쪽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썩은 나무를 이제 파헤쳐서 그 아래에 있는 부엽들을 파가지고 제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주변에는 뭔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그럼 일단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좀 많이 썩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썩은 나무가 있는데 약간 이제 좀 덜 썩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먹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 바닥을 좀 파보면 아마 이제 여기 톱사슴벌레 성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흙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여기를 좀 작업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안쪽으로 한번 파볼게요. 오, 여기 징그러운 애벌레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옆에 놔둘게요. 제일 단쪽을 쭉쭉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느낌이 살짝 좋은데요? 이렇게. 자, 여러분, 아, 여기 지금 나무가 보이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살짝 느낌이 뽑힐 것 같아요. 뽑아서 제가 한번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오! 근데 유충. 와. 오, 이거 뭔가 참사슴벌레 유충 같은데? 톱사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지? 아, 일단 이거 유충을 여기 위에 올려둘게요, 이렇게. 유충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 여기 뭐야? 엽떡새 사마귀 알집 왜 있어? 형, 이거 엽떡새 사마귀 알집이거든요, 이건? 왜 있어, 여기? 여기 이건 다 죽은 거니까 일단 빼두고. 안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저 번데기방을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아래쪽도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좋아요. 지금 흙이 좋아요. 진짜 딱 성충 나올 흙이에요 지금. 우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은 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성충을 못 잡겠어요. 여기 나무를 좀 쪼개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큰들이 보이거든요. 와, 진짜 시큰이 진짜 많다. 여기 보시면 시큰이 어마무시해요. 야, 내가 이거 오종사부를 이렇게 트집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안 돼? 와, 진짜 크다. 안쪽에 보이세요, 아저씨?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되게 크다. 댕댕 큰데요, 여러분? 유충. 아씨, 키우면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 됐다. 낚시. 여러분,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야, 와. 아,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유충, 투사슴벌레 유충 같은데, 야, 이게 큼직하네요. 수컷 같습니다. 오, 이거 물고 있는 거 봐요. 이거 낚시. 여러분, 낚시 성공했어요. 자, 이렇게 유충, 이렇게 큰 유충도 있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또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채집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유충만 나와줬습니다. 큼직한 유충, 작은 유충 세 마리. 근데 이게 아쉬우니까 제가 다음에 또 와서 한번 성충을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몸풀이 겸, 해외 채집 몸풀이 겸 이렇게 채집 왔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